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완전히 천연 돌미나리입니다. 올해도 정말로 무럭무럭 너무너무 잘 자라서 아, 몇 번을 따먹었는데요. 와, 막 그냥 줄기가 옆으로 뻗어요. 물이 비가 안 오니까 많이 흡족하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반미나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넝쿨이 길게 막 뻗는데, 아, 뻣뻣하지 않을까 했는데도요, 저렇게 길어도 아주 연해요. 다 씹혀요. 그래가지고 줄기도 다 먹는데, 그냥 씹어 먹으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거를 안 올릴 수가 없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냥 이제 막 새끼가 또 쳐갖고, 작년에 심은 거에서 새끼가 쳐갖고, 다라이, 고무다라이를 하나를 더 늘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꽉찬 거예요. 올해 이제 늘펴서 심었는데, 번식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막그 외곽지 스캐러 가면 이렇게 또랑이가 개천에가 많이 있는데 있거든요. 만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다가 이렇게 다라에다가 넓은 다라에다가 심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꼭 심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땅이 없어도 저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저렇게 얼마나 이렇게 한 주먹 딸 때마다 한줌 따거든요. 오, 두 끼씩 먹어요. 한줌 따면. 저거 보세요. 저렇게 길어요. 막, 옆으로 막 쭉쭉 뻗어가지고. 와, 너무너무 신기해요. 갖고 제가 딱 땄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막 있다 보니까 밑에가 막 숨어서 있어가지고 빠진 것이 저렇게 많이 기른 거예요. 와, 세상에. 완전히 반미나리. 그리고, 이그산 미나리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돌미나리 안 심고 싶으신가요? 요거는 제가 이제 텃밭 조그마한 거 있는데 심은 되고요. 돌미나리 다라에다가 심으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효능 내가 앞에 잠깐 써놨는데 정말 정말 만성, 뭐, 그냥, 해독, 중금속까지 그냥 다 정화작용 해주고, 염증 제거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반 그 미나리보다 훨씬 영양 효과가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키워서 먹을 만해요. 어디 가서도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거 보세요. 정말 맛있게 생겼죠? 이야. 정말 행복합니다. 키우시면 김정옥이 말 듣고 한번 이 돌미나리 뿌리 있잖아요. 심어보세요. 한번 외곽지 쉬는 날 시간 내서 한번 가서 해보세요. 저거 보세요. 제가 많으면은 좀 우리 구독자님들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정말. 어우,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오이하고, 초무침을 해서, 저번에 이제 먹고, 또 그냥 쌈싼 야채에다가 싸먹을 때 같이 한두 가지씩 싸서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저께는, 요거를, 가위로 기르니까 잘라서, 초고추장 있는 거에다가, 그냥 한세 숟갈, 끼얹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한줌 정도는 남겨가지고 오리고기 야채하고 싸먹었답니다. 정말 정말 맛있어요. 오늘 낮에 싸먹었는데, 아, 오늘 아침에. 아침에 우리 아들 출근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안 들어오니까 아침에 싸먹었어요. 아침에 오리고기. 냉동실에 한 170g씩 얼려놓은 거. 그걸로 몇 점씩만 싸 먹으면 아주 꿀맛이에요, 꿀맛. 그래서 오리고기도 제가
그 정말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 김종옥이 오리고기 이렇게 나오면 보면은 다 나오는데요. 한 번에 오리고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나눠서 드시면 참 좋아요 하는 방법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김정옥 오리고기 유튜브에서 얼마나 맛있는지 이 돌미나리 여러분 내년에는요 올해 구해서 심든지 내년 봄에 구해서 심든지 심어가지고 꼭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정옥 강사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요. 그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정보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화이팅!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면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